화제. 배경 너무 이쁘지 않나요? 그 글자체랑? 아, 그래요? 아,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. 좀 앞으로 더 신기한 거 많을 거예요. 제가 계속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참신하고 저희가 꼭 알아야 될거 위주로, 그리고 기분 좋은 거한 번씩, 영상도 한 번씩 넣을까 합니다. 짧은 거한 30초짜리, 10초짜리 이런 거. 자, 추천 과제. 이게 추천 과제를 할때 질문이 또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, 네. 좀 괜찮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초콜릿. 네. 네. 성장 촉진 자금이에요. 아니요. 저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. 저번엔가 한번 혼자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. 네. 근데 마지막에 어떤 분이 한번 들어오셨는데, 죄송한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그래가지고 있는데, 혼자 방송을 하면 되게 쓸쓸해요. 근데 일단 채팅창을 봤을 때 이렇게 자리에 몇 분이 계시잖아요. 너무 좋아요. 저는 진짜 이거 거짓말 탐지기를, 네코비미를 착용하고 말해도 확신하는데 정말 그게 달라요. 그렇더라고요. 처음에는 좀 긴장됐는데, 아, 감사합니다. 또 샤샤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이쪽에서 나왔고요. 성장기랑 성숙기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 제고, 그리고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. 네. 업력으로 그 5년 이상, 그 성장기에 있는, 성장기예요. 네. 성장을 촉진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한테 해당이 되고요. 네. 그 시설 분야 쪽으로 보시면 그 사업장 확장 쪽이랑 인테리어, 고객의 편의, 위생 이런 거죠. 사업장 쪽에 그 위생 쪽. 별풍이야? 아니요, 별풍을 주시면 감사하는데, 네. 저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. 자리를 지킨다고 별풍이 나오겠지만, 네. 아닙니다. 별풍은 저는 크게 주시면 근데 너무 감사해요. 네. 그런 것뿐입니다. 네. 의욕에 딱 속기 때문에, 네. 저 이제 물이 남았네요.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좀 대출이라는 게좀 안타깝죠. 네. 그래도 그 한도가 기업당 2억 원이네. 그래도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. 물론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, 다른 쪽으로도 어떻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사과주스, 아, 네, 맞아요. 사과주스만 있어도 되는데, 제가 항상 이게 두 개를 준비하죠. 이게, 저는 이걸 버리지 않습니다. 저는, 네. 아, 뭐, 저번 주에 쓴걸또 쓴다는 건 아니고요. 네. 필요할 때, 네. 한번 쓰고 버리는 기보다는, 네. 그리고 사과주스를 먹으면 달아요. 그리고 물을 딱 마시잖아요? 제가 물만 마시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사과주스에다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 좋아해요. 특이하죠? 네. 제가 봐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?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. 질문. 응? 아니죠. 저는 아직 리뷰, 전 리뷰를, 이제 앞으로 리뷰를 할 겁니다. 네. 이렇게 험하게 끝내면 안 되죠. 그냥 질문을 한번 받는 거예요. 아, 이게, 그거를 만들어야겠어요. Q&A 해가지고, 딱딱딱, 딱 해서 만들어야겠어요.
뭐 처음부터 딱 갔을 때 궁금한 거 보세요. 그러면 제가 자 처음에 VR 가상현실 뭐그 가상현실을 보면 저는 되게 상당히 좋았던 게 아니 그런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게 원래 4D 그런 거 있잖아요. 아 오늘 점심이요. 네 점심 저어자아 떡볶이는 떡볶이가 여기 있으면 좋은데 연합회님 여기 밑에 계셨으면 그냥 가서 이렇게 떡볶이에다가 음료수 딱 순대랑 내장 되게 좋아하는군요. 그 순대에다가 떡볶이 국물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. 네 그냥 백반 먹을 것 같습니다. 네 원래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밥은. 제가 입맛이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다잘 먹어요. 그래요? 그래서 조스 떡볶이가 더 맛있어요. 상대가 안 되죠, 이게. 1층에 식당이, 1층 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 지하? 네, 아무튼. 그쵸, 구내식당 다 있죠. 그리고 저는 인공지능 이렇게 발전하면서 저는 처음에 좀 이렇게 무서운 쪽으로만 많이 생각했는데, 인간을 위협한다. 근데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런 기술. 그런 기술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. 일단, 아까 보시다시피, 좀 환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한테 유용한 기술이 많이 나오잖아요. 물론,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같은 그런 것도. 아, 네. 자. 이게 목차로 한 번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. 네. 자, 가상현실은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순위권으로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. 네. 이렇게 얼굴 인식이 되니까 상당히 편하죠. 저도 솔직히 지갑 가지고 다니는 게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. 물론 현금을 쓸 때도 있는데.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나고 나면 지갑이 없어지는 시대도 올것 같아요. 뭐 핸드폰 결제도 많고 얼굴 인식으로 결제도 하고요. 네. 편리해지고 뇌 관련 기술로 이렇게 저는 수사를 하는데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거짓말을 잘 치는 소시오패스 그런 게 옛날에 거기에 떴었죠. 별에서 온 그대 아시나요? 그 김수현 나오고 네. 거기서 그 신성록 그분이 소시오패스로 나왔는데 그때 딱 수사에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아 감사합니다. 그다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술들 어린이가 어린이를 살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 의족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아 아니에요 아니요 아 네. 다음에 봬요, 연합회님. 저도 이제 마지막까지 별풍선 주시고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에 추천 과제로 그 소상공인을 성장을 위한 그런 융자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. 이런 거 자체 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네. 아, 네 다음 주에 봬요, 연합회님. 네. 딱 타이밍 잘 맞추신 것 같아요. 네. 저도 딱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주에 제가 가상현실이랑 또 추천과제를 괜찮은 걸또 모아가지고, 감사합니다. 방송을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. 네. 5, 4, 3, 2, 1. 네. 감사합니다.